제가 어제 하면서 언락을 하나 해놨는데 이게 신규 잭! 잭이라는 앱니다. 트래퍼죠, 트래퍼. 쌍권총을 쓰면서 몬스터를 느리게 만들어내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잭! 잭! 뭐랄까. 총잡이에 로켓 근주. 이것도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되게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이 슬롯이. 가볼까? 제 꿀잼이라고 그래요?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새로 나온 캐릭터들이 재밌어. 쌍권총 난사하는 애입니다. 쌍권총, 쌍권총 난사하는 애예요. 이거 현지일 제가 알아봤거든요. 아 열받는데 한번 알아볼까 했는데 현지일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어 순수 게임 돈으로 사야 돼. 나중에 근데 나온다고는 했어요. 현지일이 안 됩니다. 어. 열받아서 몇 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지금 스테이지 2가 베타죠. 아직 베타입니다. 정식 오픈했다가 다시 무료화 시스템 진행하면서 베타예요. 베타. 지금 현지일 기능이 없습니다. 어. 다 게임 돈으로. 게임 돈으로 사야 돼. 현질이 있다고요? 안 되던데? 현질이 없어. 아, 파운더 스펙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 트래퍼 그 초반에 할 수 있는 AV인가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상황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잭으로 한번 갈게요. 잭. 잭. 무료 됐습니다. 무료예요. 아 옥션에서 팔아 해요? 패키지를 사야 된다고? 현질 왜 이렇게 힘들어? 패키지를 따로 사야 돼? 그냥 해. 어. 미리 사놔야 되는 패키지구나. 어. 그렇게까지 해요. 어. 게임 좀 하면 됩니다. 금방 돈 줘요. 특히 그냥 줘. 사내의 몬스터는 메테오 올리아십니다. 가보도록 하죠. 잭. Bucket, you've known Cabot forever. Why is the ship called the Lorianne? Lorianne was his wife's name. Was? I'm sorry. Yes, so was I. She was beautiful, if I may judge. Intelligent. They were very much in love. What happened? She caught an intestinal parasite, easily treatable. But this was out here in the yard. 이건 유료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무료다. 게임 내에서 현질할 수 있는 게 없어. 부분 유료화라 하기에는 아직 그래요. 그냥 무료입니다 지금. 화질 지르리죠? GTX 1080이죠? 가자.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맵 보면은 위치가 보입니다. 나침판이 있어요. 투노를 하면 돼요. 일로 갔구만. 추노를 빨리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추노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진화를 쉽게 했는데 진화를 쉽게 하게 냅두면 안 돼요. 못 이깁니다. 어. 위성 설치해줘. 저기 있어? 어, 벌써 찾았어? 아주 빨리 찾았네요. 좋아요. 얘 특수 능력은 몬스터의 이동을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보겐! 어! 몬스터가 저를 보면 되게 느려져요. 이거 할 때 상당히 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보겐! 몬스터를 느리게 해서 아군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초반에 만나면 되게 유리합니다. 헌터스 되게 유리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지. 어디 있지? 하도 오게!
느려지게 하면서 빨리 추월해야 됩니다. 몬스터가 도망가기 전에. 어디 숨었지? 여기 있다. 여기 숨었네. 파도겐! 빨리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빨리. 도망가네요. 이렇게 둘이 사라지면은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몇 세 이용한지 모르겠네요. 15세인가? 보통 이런 건 15세인데. 이런 식으로 아군과 협동해서 몬스터를 수렵하는 게임입니다. 각자의 클래스의 능력을 잘 써야 돼요. 일로 갔어. 어디로 갔을까? 저기 있네요. 좋았어. 이게 음식을 야생동물을 몬스터가 먹을 때 이렇게 한 때려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짤짜리를 넣고 있죠. 짤짜리 짤짜리 넣고 있어요. 저기 있다. There you are. I see you, beast. 수모를 잘해야 됩니다. 쪽에서 나올 거야. 모바일 아리나. Monster trapped. 깔아놨죠. 이때 깐 사람은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우리 편이 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저 죽으면은 바로 둠이 풀려서 도망가요. 파도! 파도겐! 모스터를 엄청나게 느리게 합니다. 오우 쉣! 파도겐! 아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그로 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게임은 아우 쉣! 최대한 이렇게 스킬을 잘 쓰면서 협력해야 돼요. 에우. 자 쉣! 도망간다. 파도겐! 이동속도 느리게 해주고요. 전부 다 사람입니다. 추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만들었어 게임이.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서 어디로 간지 보고요. 전부 다 사람입니다. 하부 보고 재밌겠다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무료니까요. 어디 갔지? 몬스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죠? 핑을 찍어줘야 됩니다. 핑을. 몬스터가 어디로 가고 있다. 둠 깔았죠. 근처에 가서 다시 한번 가두면 됩니다. 아 먹이를 먹고 있을 거예요. 이때 찬스다. 이때 모바일 아레나를 써야 됩니다. 모바일 아레나! 우리 편이 올 때까지 버텨주세요. 저를 잡으러 올 겁니다. 아군이 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저는 가둬놨으니까 우리 편들이 지원 올 때까지 버텨줍니다. 도미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일명 투기장이죠. 몬스터를 빠져나갈 수 없게 가두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도 못 나가지만 투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죠? 가둬오겠어. 와우 세다 세.
몬스터 느려지게 해주는 광선 써주면서 딜해주시고 메딕같은 애들이 딱 타겟팅이 됐을 때 슬로우를 잘 걸어야 된다니까. 슬로우 엄청나게 느리거든요. 몬스터야 도망가고 싶지. 넌 못 빠져나간다. 하도겐 제가 이렇게 슬로우 같은 걸면은 아군 딜러들이 딜을 잘해요. 하도겐 협동 게임이니까 도망가겠죠 이제? 못 도망가게? 하도겐 느리게 만들면은 어설트가 때린다. 서로 죽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리 와! 이게 이길이 괜찮더라고요. 이 슬로우 광선이 되게 좋아. 이 슬로우 광선이 은근히 되게 좋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슬로우가 두 배. 나를 안 보면은 빨간색이 되고요. 나를 바라보면은 이 슬로우 이 광선이 노란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두 배 되고요. 저를 안 바라보면은 빨간색. 약간 느려져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몬스터가 어디로 갈지 예상해서 헌터는 가로질러야 됩니다. 몬스터가 더 빠르거든요. 일로 올 거예요. 추적 위성 깔아두고 못 도망가게 해야죠 이제. 하도겐 못 도망가게 최대한 우리 편들이 빨리 올 수 있게. 아 잘 도망가는구만. 오발 아리나 다시 한번 가두고요. 원래 헌터가 더 초반에 힘듭니다. 아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요. 나를 바라보면 큰일 났는데 없겠다. 얻으면 안돼. 아보겐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얘들아. 아보겐 슬로우 광선이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느리게 합니다. 쌍권총으로 마무리해주시면서 클리어. 정말 쉽죠? 1단계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깔끔합니다. 이 몬스터가 좀 초보네. 어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역할마다 또 할 게 따로 있어서 재밌습니다. 헌터가 재밌는 것 같아. 몬스터 헌터 제가 번갈아 하면서 어제 좀 테스팅 해봤거든요. 헌터가 이 사례판 사냥하는 맛이 있어. 수렵하는 맛. 수렵을 하는 맛이 있습니다.